아, US, United States Mint, 케네디 하프 달러, 200개들이 100달러 관봉을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봉은 처음이라서, 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2020년 케네디 하프 달러 코인 PND, 필라델피아, 덴버. 섞여 있다는 뜻이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민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풀면은 풀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찢어지는데. 당기면은 쭈르륵 풀리는 기능이 있을 듯한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칼로 잘라 짠 잘랐고요. 로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네요. 아니면 좀 무식한 방법으로 원래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누가 보면 나중에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뭔가 이게 쭉 땡기면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뭔가 열리진 않네요. 아, 자루를 좀잘 살려야 돼서. 뭔가 쌀자루 열리듯이 땡기면은 쭉 빠져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푸는 법을 좀 미리 유튜브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다 그냥 정말 무식하게 칼로 가게 되네요. 아, 이거 드리기로 한 건데, 자루는 쌀자루 끊듯이
풀려나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초로로로 풀리는 뭔가가 있는데 일단 힘으로 일단은 뗐고요. 이 라벨도 일단은 잘 보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루가 열렸습니다. 아주 그냥 초보라 무식하게 그냥 아주 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속을 열어보면 어우 아, 이 황금 같은 반짝반짝한 캐나다 하프 달러가 아니 캐나다가 미국 케네디 하프 달러가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10개씩 소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덴버랑 필라델피아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10개씩 소분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동전을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동전이 상당히 크고요. 이쁩니다. 이건 덴버네요, 덴버. 아, 이걸 하나하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그냥 10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8개 10개 둘 넷 다섯 6, 8, 10 10개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열. 10개씩 있는 20봉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리고 큰 동전을 이렇게 만져보는 게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홉 개,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아홉 개. 일단 동전이 차가워서, 네. 이거를 저기 필라델피아랑 이게 덴버를 구분해서 넣기에는 좀 너무 이게 시간 노력이 들어서 그냥 10개씩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구분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10개 보시면 이거는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초점도 그렇고.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긴 한데 저는 부시 대통령이 조금 더 익숙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저격으로 오스왈드가 암살한 이후로 이분이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이분이 왜 유명할까, 얼마나 똑똑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를 잘 못 배워서 그런 건지, 항상 그 저격 당하던 장면하고 미망인의 모습밖에 기억이 없어서 어떤 게 될지는, 어떤 업적을 실제로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쿠바와의 이제 안 좋은 관계에 의해서 뭐 암살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약간 분홍색을 띈다고 할까요? 동전이 약간 분홍색 느낌이 듭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는 칼이 분홍색이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두 봉지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일곱 개니까 10개. 이게 19봉지째고 마지막 이렇게 10개가 맞아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5개 9개네요 하나가 어디 갔지? 하나가 하나가 남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마지막 봉지가 9개라서 그건 제가 한번 저기 다시 또 나머지 봉투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케네디 하프 달러 자루를 해체하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